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의 김현숙입니다. 배연숙이요? 김현숙이요. 김현숙이요? 네. 예, 연세가? 40대 후반이에요. 지식 경력은? 2년 됐습니다. 2년? 그래요. 현숙님도 아주 그냥 반갑게 이렇게 전화를 첫 번째 전화인데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왜냐면 시장이 요번 주, 예, 진짜, 예, 저번 주도 좀 그랬는데 이번 주도 아주 더럽게 힘들었죠? 그렇네요. 반장님은 혀가 꼬이지만 우리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쵸. 그래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아, 네, 에, 이러면은 더 힘없잖아요. 그죠? 그럴 이왕이면 때는 힘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이럴 때더한톤 높여서 즐겁게, 그죠? 그럼 또한톤 높여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거는 미쳤어? 저거는, 저거 왜 저렇게 혼자 좋아 난리야, 저거?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아니, 제가 혼자 좋아 난리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 잃고 다 무겁고, 이럴 때, 예, 한놈 정도는 여러분들 또 기분 살려드릴 수 있는 놈도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같이 현수님도 목소리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현수님 일단 포트 어떻게 되시나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매수가 얼마요? 58,400원에 30%, 30%요, 예. 네, KB금융 예. 36,300원에 30%, 예. 다날 예. 1,800원에 20%입니다. 원래 30%였는데 어제 만 원이 깨져서 내가 10%는 찍어놨거든요. 또요? 이건가요? 네. 예.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다날입니다. 다날. 다날. 일단 다날을 어저께 10%를 줄이셨다 그러셨죠? 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려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시점하고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떨어져? 아니, 해외 성장성은 더 좋다는데 다날이 결제수가 일정이 안 되나 많이 떨어지네요. 못 올라가네. 아, 그래요. 아, 다날. 다날 일단은 다날 해외 성장성 보고 사신 거죠? 다른 결제주보다 해외 진출 뭐 저기는 더 좋다더라고요, 다날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매수했는데 못 가네요. 주가가 완전 추세가 무너진 것 같아서 어째야 돼. 그래요. 다날이 결제 서비스인 건 아시죠? 전자결제 서비스. 그래요. 다날. 일단 다날의 전자결제 서비스인데 요즘 전자결제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근데 이제 다날이 수액 결제돼서 그런가? 다날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서비스에 혼자만 잘하나요? 아니죠. 여러 업체가 있죠. 여러 업체가 있어요. 어떤 업체가 있죠? 또 아주 유명한 경쟁 업체가 있죠. 모빌리언스, 뭐 한국사이버결제, 이니시스 다 그런 계통 아니에요? 그쵸.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경쟁자가 많다는 소리예요, 적다는 소리예요. 경쟁자가 많다는 소리죠. 예, 독점은 아니죠. 경쟁자가 많다는 소리는 아무리 장래성이 좋아도 수익성이 좋다는 소리예요, 작다는 소리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그거에 열쇠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국내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다날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보시는 분, 특히 전자결제 서비스 맞아요. 앞으로 시장도 열리고 계속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전자결제 서비스에 제가, 한번 잠깐만 보죠. 이게 전자결제 서비스인데, 이 모빌리언스가 실은 전자결제 서비스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다날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다날보다는 모빌리언스가 확실히 더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중에 그래도 모빌리언스나 뭐 이니시스 이쪽 애들은 한번 조정을 받다가 튀어나갈 수 있었던 어떤 이 국내에서의 어떤 시장의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날은 잘 보세요. 뽑고 나서 그 다음 옆으로 가다가 흘러버렸죠. 흘려버렸죠. 왜 그러냐? 다날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다날이 모빌리언스한테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다날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은 해외에서의 키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다날이 그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그 전자결제 서비스가 갑자기 더 확 부각되니까 모빌리언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이때. 그죠? 네. 이때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날도 어라? 그래 전자결제 서비스지? 오케이 그래 다날도 되겠네. 이러고 다날이 갑자기 그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날이 잘 생각해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얘는 키포인트를 찾는다 그랬죠. 해외 쪽에서 키포인트를 찾으면 해외 쪽에서 장사가 지금 되게 잘 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죠. 안 나오나 보네요. 다날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날은 지금 아직도 성장성을 더 보는 앞으로 성장이 잘 될 거야지 지금 현재 다날이 장사가 되게 잘 됩니다는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아직은.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게 다날에 다날에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날의 지표예요. 이거 영업이익하고 이거 나타내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더 확 좋아지거나 그런 모습 보여요? 근데 뭐 주가 되는 게 꼭 뭐 성장성이 있으면 또 조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하죠. 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다날이 지금, 그러니까 다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꾸 성장성만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다날 성장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다날이 갑자기 해외에 오늘부터 나간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다날은 이미 2000년 초부터 해외에 나갔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네. 2000년 초부터 나갔기 때문에 다날이 오늘부터 나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다날 자체가 2000년 초부터 해외에 나갔는데 해외에 나갔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해외에서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날은 지금 해외에서 아직 성과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수치로.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날이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 3년 동안은 다날이 양치기 소년 같은 종목이었어요. 시장에서. 양치기 소년. 뭔지 아세요? 우리 해외에서 잘 돼. 우리 이제 곧 해외에서 뭐 될 거야? 시간 지나고 나면 된 것도 없어. 아, 속된 말로, 뭐, 주식 기관 매니저나 이런 애들 할 때, 아이고, 요번에 그렇지, 뭐, 다날이. 이런 식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아세요? 모르셨죠? 이사님 그러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날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올라온 것도 시장에서, 아이고, 설마 하다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진짜예요. 뭐 말씀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해외 성장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해외 성장성은 다날이 2000년 초중반부터 부루 짓던 거예요. 근데 부루만 짖었지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날의 성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만년 꿈나무가 될 순 없죠. 이해가 되세요? 꿈나무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지 맨날 꿈나무로 끝나면 안 되죠. 다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다날이 여기서 더 성장을 하려면은 모빌리언스나 이런 데는 어차피 국내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춘 회사예요. 그래서 걔는 해외 쪽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다날은 자기네가 해외나 성장성을 해외 쪽에서의 성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성장성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전자결제서비스 지금 우리 현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뭐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사이버결제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블루오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뭐 다날 혼자 막 야, 이 시장을 먹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 확실하게 해외 쪽에서의 모습을 못 나타내주면은 다날은 좀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결제 업체들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지금 주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언스 이니시스보다 다날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날의 약한 요인을 못 찾아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 이 다날이라는 회사의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자결제 서비스니까 아니에요. 전자결제 서비스라도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보다 다날이 약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걸 알았으면 아마 다날을 그 가격에 접근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셨으니까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날이 현숙이 1,800원이잖아. 그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담은 없어요. 왜? 다날을 만약에 이 14,000원에 샀다 그래봐요. 어떻겠어요, 지금? 속이 까맣게 타시겠죠? 이 얘기 들으면. 근데 네. 1,800원 정도니까 11,000원 정도 부근이니까 지금 이 얘기 들어도 뭐 그렇게 막 속이 까맣게 타진 않죠. 그게 왜 그러냐? 아직 사신 가격이 그만큼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똑같은 다날이라도 이해가 되시죠? 네. 현승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계속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세요? 네. 다날도 어느 정도 지금 바운딩은 지금 요번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런 거고 어느 정도 바운딩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은 제가 봤을 때 만 한 1,500원 정도까지만 오면은 이거는 그냥 끊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11,500원. 그러니까 굳이 손실 보면서 이거 빨리 파세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더 떨어지면 조금 10% 정도 물 더. 물 타시라 수가... 그러죠? 물 타지 마세요. 닦아놨으면 아, 좀 빠져나오기 더 힘드나요? 아유 타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유 그놈의 물은 왜 이렇게 좋아해요? 물 먹는 걸로 불충분해서 물 타는 것까지. 그놈의 물. 물 좀 그만들 좋아하세요. 이런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58,400원이에요. 58,400원인데 삼성물산 이거는 들고 가실 거죠? 네, 근데 뭐 길게는 안 보고 짧게 그냥. 짧게요? 이거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 좀 길게 들고 가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이 정도 매스컴은 길게 들고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 네. 그래요. 그다음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36,300원, 30% 잘하세요, 주식. 솔직히 잘하세요. 아, 이번 주에 조금 포트를 옮겼어요.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 종목으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 흐름도 타실 줄 알고 그러는 거 보면은 잘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잘못 들어갔나 싶기도 하네요. 아니에요. 36,300원인데 30% KB금융.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오너도 다시 정해졌죠? CEO도. 네. 네, CEO도 다시 정해지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보셔도 어때요? 부담이 없다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평선으로 따지거나 뭐 기술적으로 봐도 걱정하는 게 여기서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푹 빠질까봐. 그죠? 네. 푹 빠지지 않아요. 한번 위를 보죠.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5%예요. 거진 맥시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맥시멈은 아니에요. 이거 100%까지 살 수 있는 주식이에요, 외국인들 사려면. 아, 다시 말해서 아직 외국인들 뭐 판 거 보이세요? 별로 안 보이죠? 네. 기관들은 오히려 더 늘렸죠? 네. 보이세요? 왜 외국인들은 사놓고 있고 기관들은 왜 보유 비중을 좀씩 늘릴까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는 거 모를까요? 우리 개인들은 너무 방송을 많이 봐셔서 저금리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외국인과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 뉴스를 잘 몰라서 저금리를 모르나 봐요. 그죠? 앞으로 금리 인상 보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단기에 빨리 내 주식이 안 오르면은 그 주식은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개인분들이, 제가 참 우리 개인분들한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리 개인분들, 외국인 기관이 주식 잘하죠라는 말 하면서 주식에 대하는 자세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자세로 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개인들 대부분 자기가 주식 사고 나서 바로 올라야 되고요. 자기가 주식 산 가격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외국인과 기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죄송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의 신밖에 없어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개인들 자기 자신들이 주식 우리 정보도 없고 실력도 안 돼요라고 하면서 주식에 임하는 자세는 주식의 신의 자세로 임하세요. 왜 빨리 안 올라가지? 왜 이놈의 주식이 왜 내가 샀는데 밀리지? 이거는 신이에요, 신. 이해가 되세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바보가 아닌데 저금리 기조를 모를까 봐요. 얘네들은 그래서 막 안 팔고 기관들은 좀씩 더 사고 하나 봐요. 그죠? 우리 개인들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 이 주식 빨리빨리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그죠? 뭔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오르면 안 팔죠.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그 가능성을 우리 개인들은 뭘로 판단하세요? 차트로 판단하시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보죠. 그림도 보죠. 거의 차트로 판단하시지 않나요?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때문에 일단 들고 가보세요. KB금융 들고 가요? 네. 계속 고예요? 계속, 예, 저 고 하고 싶네요. 그러면요, 이 반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삼성물산 말씀하세요. 무슨 공사수주 떠도 주가가 그 모양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쭉 들고 가요? 수주 하나가 삼성물산 회사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나요? 아, 그건 아닌데 주가에 반영을 못하면 왜 이 반장님 맨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호재를 반영을 안 하면 거기가 뭐... 바닥이요. 아, 천장이요. 예. 네. 근데 수주 하나가 그렇게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어마어마한 공사일까요? 호재도 호재 나름 아닐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죠? 예! 네. 역시 똑똑하시네요, 선생님.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발 시청하겠습니다.